워싱턴주 대한부인회가 지난 15일 타쿠마 대한부인회관에서 제21회 장학생 시상식을 실시했습니다. 대한부인회는 올해 전년에 비해 $300가 많은 $1,300의 장학금을 마련해 총 $6,800의 장학금을 6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. 박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며 우선 실질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꿈과 목표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발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. 또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우리가 그 need base라고 그래가지고 parents의 income을 물어봤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돈을 많이 버시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qualify 안 된 분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 취재는 잘한 것 같다.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런 가정한테 그런 자녀들한테 줄 수 있어서 잘한 것 같아요. 항상 예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하던 것을 올해는 대학교 1, 2학년까지 포함을 시켰어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받는 학생 중에 고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에 뭐 학교 출석도 안 좋고 성적도 안 좋고 아마도 그랬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못 받았을 상황인데 올해는 이제 대학교 1, 2학년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 다시 분발해서 공부를 이제 더 잘하는 이제 전환된 그런 학생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가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학생이 포함돼서 정말 기쁘고 설정원이 기사의 장학생 심사 기준 설명 후 장학생 시상식을 통해 자슈아체, 데보라 김, 샤론 김, 엘리자베스 권, 박성은, 데니얼 신 등 6명의 장학생은 각각 $1,300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. 장학생을 대표해 샤론 김은 한국인의 한과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을 담은 에세이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. KBS 와TV 김용석입니다.